원래 제도, 가령 장로교회의 경우는 당회가 구성돼서 장로를 선택하고 그 대의제에 의한 교회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교회 성장론이 대두되고 교회 성장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이 교회 성장에서는 결국 목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이끌고 가는 어떤 리더가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은 교회 성장이라는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볼 때에 자연히 이 당회나 이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 중심의 1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 성장이라는 이 목표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의 경제 성장이나 교회의 성장이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가? 이런 판단부터 우리는 먼저 해서 이걸 바로잡아 가지고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갈 것인가? 뭐그 중간에 교회 성장도 가능하고 다 필요하지만 교회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보고, 결국 이런 1인 체제로 나아가게 된 원인을 저는 교회 성경제도. 성장에.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는 그런 속성을 지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 우습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마이크를 가장 많이 잡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형성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고 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고도의 도덕성을 발휘해서 그런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적인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인데 현실은 불행하게도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성하고 윤리성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중요하다는 우리가 말씀이시네요. 그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해야만 반드시 잘 돌아가는 그런 체제는 곤란하다. 목사님이 다소 문제가 있어도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없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되어 가려면 인치를 배제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경쟁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우리 뭐 성경에 뭐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서로 하려고 경쟁하면 되는 거거든요. 장로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하고 비교해서 우선 약점이 뭐가 있냐면 성경적인 지식의 열세. 그런데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성경적인 지식의 열쇠를 악용해서 자기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인간이 사는 현실 세계는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는 않는 거더라. 신도의 사역도 있는데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육과 사귐에 참여하고 또 섬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을 받아서 단순히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끌려가는 시종이 된다거나 혹은 목회자가 나빠서 목회자를 반대하는 반대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평신도가 될 때에 사실은 교회들이 올바로 선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목회자 문제 다루지만은 목회자와 더불어 이 평신도들이 자각하고 깨어 일어날 때에 목회자가 올바로 설수 있죠. 사실은 평신도가 올바로 돼 있으면은 좀 부족한 목회자가 온다거나 잘못 행할 때 목회자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될 거라고 볼 때에 평신도의 역할도 여전히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사님이 완전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설령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장로들이 그 견제와 균형, 그래서 목사와 목사 이외의 교인들과의 관계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잘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알겠습니다.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